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북한 평양 대성구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성구역은 평양시내 동쪽에 위치한 구역인데요. 인근의 주요 시설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고요. 또 김정은 일가가 자주 묵는 금수산 영빈관, 여기 그리고 외국 귀빈들이 자주 묵는 백화원 영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이렇게 대동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합장강과 대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이렇게 백화원 비행장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백화원 비행장은 김정은 전용 활주로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건설한 지 8년 정도밖에 안 된 이 활주로가 지금 보시다시피 철거되고 이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비행장 활주로와 12개 이상의 대형 건물 그리고 경납고 같은 시설들이 2023년 3월 말부터 철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약 20여 개의 신축 건물이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인근의 보안 수준이 높은 주요 시설들이 밀집한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요. 또 이 옆에 이 유난히 큰 건설 노동자 숙소가 설치된 것을 보아도 지금 상당히 큰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어스 사진으로 봐서는 아직 건설의 초기 단계긴 하지만 기초가 닦여진 이 건물들의 형태를 보면 어떤 초대소나 그런 고급 별장 같은 휴양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보안 수준이 높은 민감한 시설은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에 활주로를 부수고 짓고 있는 것은 노동당 중앙 간부 양성소라는 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대학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교실이나 기숙사 건물 같은 그런 모습도 약간 확인이 되고요. 또 행정 건물이나 강당 또는 체육관으로 추정되는 건물도 건설되고 있는 것이 이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은 지 8년밖에 안 된 활주로를 부수고 건설을 할 정도라면 북한 당국이 이 당 중앙 간부 양성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8년밖에 안 된 시설을 부순다는 것은 철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최근에 활주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온실농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백화원 비행장 자리에도 온실농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사실 북한은 2018년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 활주로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온실농장을 건설하기도 했고요. 또 2022년에는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비행장 자리에 연포 온실농장을 지은 전례가 있거든요. 또 평양 외곽의 강동 온실농장도 2019년부터 강동 비행장 부지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2023년 2월에 건설한 농장이고요. 이렇게 활주로를 온실농장으로 바꾼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온실을 건설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활주로를 없애고 그 자리를 온실농장 건설에 활용한다는 건데 어차피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도 못 띄우는데 먹을 채소나 기르자 뭐 그런 걸까요? 비행장 부지는 평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 건설에 유리하다고는 하는데요. 단순히 그런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활주로를 없애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뭔가 드론을 앞으로 적극 활용한다든가 하는 전략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활주로를 적극적으로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성구역 활주로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노동당 중앙 간부 양성소 신설 캠퍼스를 시찰했다고 합니다. 학교 창립 78주년을 기념하는 5월 중순에 대규모 개교식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설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완공이 되는 건데요. 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연중무휴 24시간 노동자들이 투입되어서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당 중앙간부 양성소 신설 캠퍼스는
강의실과 체육관 등 편의시설이 연 건축 면적 13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이 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 간부 양성소를 1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건설 현장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뭐 대성구역 활주로가 김정은 전용 시설이었다면은 당연히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고서야 거기를 허물고 이렇게 다른 시설을 짓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앙 간부 양성소 신설 캠퍼스를 시찰하면서 당의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된 문제, 또 더 나아가 혁명의 계승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후계자가 당과 국가의 수장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당 중앙 간부 양성소라는 곳이 말 그대로 당의 예비 간부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이 김씨 일가에게 충성하게끔 정신무장을 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보이는 행보를 보았을 때 자기 후계자로 딸 김주애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벌써부터 권력 승계를 위한 걱정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이 김주애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혼란과 위험들을 미리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씨 일가가 3대 세습을 해온 것처럼 딸 주애까지 4대 세습을 이어가려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또 자신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외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되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가끔 전해지는 화면으로만 봐도 김정은이 그렇게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건설을 하고 있는 노동당 중앙간부 양성소의 연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노동당 중앙간부 양성소는 1946년 설립된 기관이에요. 지방의 도당 학교보다 급이 더 높은 학교로 1급이나 특급 기업소의 당 비서, 중앙당 비서급은 무조건 이 중앙간부학교를 졸업을 해야만 임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김일성 고급 당학교라고 불리던 곳이 이름을 바꿔서 지금의 노동당 중앙간부 양성소가 된 것인데요. 2019년 김일성 고급 당학교 교수진들이 간부 배치나 그런 자리를 놓고 뇌물을 받아먹고 또 학생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하는 등 희대의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면서 한번 해산이 되었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북한에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려면 거의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사고를 치면 혁명화를 더 하라는 의미로 노동당 중앙간부 양성소에 다시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김정은은 당원 확대와 계급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캠퍼스 규모를 확대하고 또 지원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김정은이 당 핵심 간부의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앙 간부 학교의 현재 캠퍼스는 김일성 광장 인근, 여기가 동대원 구역 동대원 2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네모 가운데 네모 한 블럭이 그 학교 부지거든요. 위성 사진상으로 보아도 뭐 다른 어떤 기관의 건물들에 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성구역에 새롭게 조성될 캠퍼스를 보면요, 기존 캠퍼스의 한 3배, 4배도 좋게 넘어 보이죠. 그만큼 김정은이 당 간부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간부 육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김주애로의 권력 승계를 위한 그런 뒷받침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백하원 비행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중앙 간부 양성소
신설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